네, 세안대학교 소방행정학과학과장 김동준 교수입니다.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전국 최초로 신설된 학과입니다. 그래서 전임 소방방재청장이었던 재승 교수님과 출제위원이었던 남국수 교수님, 그리고 최초 학사, 최초 소방학 박사인 저, 그리고 세계 인명사에 나왔던 소영훈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 외에도 우수한 교수님들이 함께 최고의 소방인을 꿈꾸고자 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 같은 우수한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한 20명 이상씩 소방공무원에 합격하고 있고요. 또한 90% 육박하는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과보다 저희 학과가 괜찮은 학과이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 소방이라는 형태가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학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소방행정학과는 인문 계열로서 특히 소방공무원의 육성에 목적을 두고 있고요. 거기에 나누어서 소방기계, 소방건축, 소방전기, 소방시설 분야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 나오면 특히 소방공무원 특채에도 임용이 될 수 있고요. 또한 공채, 특히 소방관 후보생도 임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를 갖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희 소방행정학과는 특히 소방공무원과 방재직 공무원, 또한 소방공무원 중에서도 간부보생, 특히 소방학과 나온 분들만 시험 칠 수 있는 소방학과 특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한 20명씩 이상은 합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교가 저희 당진에 있는 세안대학교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수한 선배들도 많이 있고 또한 후배들과 관계도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 오시면 특히 세안대학교만의 독특한 고시원이라든지 책임지도를 통해서 반드시 합격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갑고요. 특히 소방행정이라고 한다면 불을 끈다 뭐 이런 형태의 두려움이 있을 텐데 불 끄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인명도 보호하고 또한 재산도 보호할 수 있는 소방행정학과가 상당히 앞으로는 비전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저희 세안대로 오시면 저희 함께 교수들과 함께 밤을 새워가면서 또는 때로는 함께 즐거워하면서 또는 함께 슬퍼하면서 그렇게 학교 생활을 즐겼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